그 건선이나 이런 거 아토피 있는 사람 환자분들이 그 지방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되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건강한 지방을 드셔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 산소 치료, 기능의학, 체온 치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들, 되게 심해 보이는 피부 병변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사례를 한번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염증이 몸 안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몸에 보이는 부분에 있으면 외부를 보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정상적인 몸의 대사, 염증은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알러지나 뭐 건선이나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분은 이제 손바닥이 굉장히 그 심한 건선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해 보이시죠? 악수도 못하고 손을 갖다가 드러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기능학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서서히 가라앉혀서 그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런 염증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몸으로 만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손바닥이 안 좋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손바닥이 조금 연해지고, 일주일만 지나도 눈에 띄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2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다닐만 할 정도로 굉장히 꽤 많이 좋아졌고, 5주 되니까 거의 이제 뭐 약간 주구습진 정도로 이제 바뀌었고, 11주 되니까 이제 손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이 된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부가 안 좋은 분들도 희망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안 써도 희망이 있다. 통증 같은 알러지 같은 염증도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안 쓰고도 잡힐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케이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어린애예요. 어린애인데 아토피가 심해서 거의 피부가 그냥 보는 사람도 가려울 정도로 힘든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 얘도 한 2주 되니까 가려운 게 많이 줄고, 피부가 그래도 살이 이제 차오른 게 보이고, 그다음에 5주 되니까 많이 나아지고, 8주 되니까 괜찮다가 뭐 조금 뭐안 좋은 거 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 뒤 오금 이쪽에는 조금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목 같은 데는 굉장히 좋아지고, 12주 되니까 뭐 거의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가 이제 치료한 방법을 아셔가지고, 그 후로는 병원은 안 오셨어요. 이것도 이제 심각한 피부 염증을 잡은 이런 사례죠.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인스턴트도 많고 생활 습관이 뭐 늦게 자고 애들끼리 뭐 다니면은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많고, 지방도 그렇지만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런 게또 많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 페인트도 쓰고 접착제, 뭐 미용실, 뭐 드라이 클리닝, 음식을 담는 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환경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될수록 이런 알러지랑 건선은 주식으로 따지면 꾸준히 수익을 보는 뭐 그런 차트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인데 역시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농포성 건선이 이제 등이랑 겨드랑이 이런 데 심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개월 전후를 비교한 건데요. 왼쪽은 전 사진이고 오른쪽은 후 사진이고, 근데 생활 습관 좋아지고 영양소 되고 체온 정상화시키고 산소호흡 충분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겨드랑이도 그냥 이렇게 심하다가 건선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건선은 특히 이제 가집과 식물이 좀안 좋은 게 많죠. 가집과 식물이 안 좋은 거는 검사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 토마토, 후추, 감자, 파프리카, 피망, 담배. 이게 이제 가지과 식물인데, 일단은 이런 걸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토마토가 굉장히 원인이 많아요. 제 진료실에서 가끔 얘기해 드리는데, 평생 건선을 달고 산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안 낫죠. 근데 염증이 뭐 피부에 있으니까 몸 안에도 염증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심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스텐트를 심어야 될 정도가 돼서 협심증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식도 없는 상태로 거의 그러니까 심근경색 비슷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고 닌거름만 하니까 한 2주 되니까 이게 피부 병변이 다 없어졌어요. 집에 다시 가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계속 먹는 게 이제 소고기랑 토마토를 볶아서 먹었는데 원인이 토마토였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좀 독성이 있습니다. 렉틴 독소가 많아가지고 생야채가 안 맞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데쳐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껍질 까고 안에는 그 씨앗 빼가지고 먹으면 좀 낫거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뭐 이분은 이제 습진 같은 게 발이랑 팔 같은데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화폐성 습진이죠. 이분도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으니까 이게 기능학 치료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겉에는 피부는 뜨겁다고
좋아하는데 실제로 속은 되게 냉한 경우가 많아요. 겉에는 뜨거운데 속은 차죠. 차니까 이제 해독도 안 되고 대사도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독소가 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뭐 균도 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검사해 보면 몸에 무슨 균이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균을 죽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피부에 바르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몸에 대사를 치료해가지고 1주에 조금 좋아지고 3주 되니까 거의 없어졌죠. 5주 되니까 거의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아타민C 아토 크림을 저희가 이제 출시해서 쓰고 있으니까 두 달 정도 쓰면 스테로이드랑 항암 효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아타민C 아토만 써도 좋아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피부과에서는 안 되는 치료는 몸 안에 있는 걸 치료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 밖의 원인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몸 안을 좋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선이나 이런 거 아토피 있는 사람 환자분들이 그 지방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되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건강한 지방을 드셔야 돼. 근데 그 지방산 검사를 해보면은 오메가3와 6 비율이 너무나 불균형한 거예요. 6는 높고 3는 낮고.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한 거죠. AA 나누기 EPA가 이제 그게 몸에 염증을 나타내는 거죠. 일단 AA는 아라키노딩 애시드죠. 그러니까 염증 물질이고 EPA는 우리가 오메가3에서 염증 가라앉히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검사하면 저렇게 빨간데 있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달맞이 종자유 이런 것도 결핍된 게 나와요. 근데 저런 좋은 지방을 먹으면 내 피부가 좋아진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내 뇌가 좋아진다.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은 지방 장기, 호르몬 장기, 유방, 자궁, 난소 뭐 이런 그 호르몬 장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 상당히 많고 재발을 걱정하지만 사실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은데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건강한 지방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유방이 다 지방이니까 건강한 지방을 계속 먹으면은 나쁜 지방을 밀어내서 건강한 지방이 그거를 자리를 차지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한 성분들은 지방과 단백질이지 탄수화물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 케이스를 보면 이분 역시 이제 팔에 이제 이런 농포성 건선이 있어가지고 치료받은 분인데 이런 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토마토를 아예 안 먹고 가지과 식물을 아예 안 먹고 추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체온 치료를 한 거죠. 체온 치료. 그러니까 체온 치료를 하면은 산소 치료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게 체온도 올라가는 거고 두 가지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번 치료할 때는 제가 이제 뭐 펜타셀 같은 강력한 산소 치료하는 거를 아직 개발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많이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제 치료 툴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차다. 아랫배 차면은 온몸에 염증 생겨요. 그다음에 뭐 추위를 타고 땀을 생전 안 흘린다. 이런 분들이 몸이 안 좋은 게 많죠. 땀을 안 내는 분들은 독소가 안 빠지니까 암도 잘 생기지. 독소로 인한 생기는 병, 알러지, 건선 이런 거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건강한 지방이 많이 공급이 되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만 치료할 게 아니라 몸을 치료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 점막 껍데기죠. 이런 데를 눈 점막, 피부 점막 이런 데를 좋게 하는 키 뉴트리언트는 그러니까 바이타민 A 고용량, 그다음에 아이오다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오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이런 분들은 염증이 있어서 건조한 분이 많고 추워서 건조한 분도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비타민 A는 점막의 키 뉴트리언트고 요오드는 분비의 키 뉴트리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잘 돼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흡수율이 비타민 A는 제품 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한 2만 5천 IU짜리 같은 거 사서 10만 IU까지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비타민 A를 되게 겁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타민 A는 사실 겁낼 게 아니고요. 비타민 A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는 사실 옆집 아줌마 얘기고요. 비타민 A는 사실 안전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건 베타카로틴인데 베타카로틴 그 논문도 그 최대 용량의 뭐 거의 7배를 갖다가 뭐 굉장히 높은 용량을 수년 동안 먹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비타민 A를 드시면 되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비타민 A랑 아이오다인이 중요하다. 저희 직원 중에서 비타민 A를 꾸준히 먹고 시력이 0.8인가 7에서 거의 1.2, 1.5까지 올라간 직원도 있어요. 그 어떤 직원은 피부가 완전히 오돌도돌한 닭살인데 그것도 완전히 닭살
거의 없어지거든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비를 하는 모든 장기들이 촉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가 좀 더 면역도 강화되고, 비타민 A는 그 점액을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면역 글로불린이 다 들어있습니다. 글로불린 A가.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다인은 모든 분비샘을 촉발시키니까, 활성화시키니까 해독도 잘 되고 대사도 잘 활발하게 되고 몸이 따뜻하게 되고 독소를 밀어내고 많은 독소들이 아이오다인으로 빠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미토콘드리아 대사 잘 되고 산소도 좋게 하고 온도도 좋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몸이 나쁜 거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로 표출을 하다가 그런 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가 뭔가 빼뜨린 게 있으면 그걸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캠프 같은 걸 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걸 잡으려면 저랑 같이 그냥 한 일주일 어디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편의점 가려면 한 1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다들 포기하시더라고. 거기서 뭐 깎아 사 먹으려고 가는 거는 그 깜깜한 밤길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거기 염증 일으키지 않는 음식, 사전에 이제 이분들 각각의 취약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식단도 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주는 식단이라든지 영양소를 이렇게 드리면 그걸 드시면은 이제 생활 습관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를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런 게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준비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공지를 하고 모아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다들 이제 몸 안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이쁜 피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고,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 피부과에서 안 되는 것들은 기능학에 해서 많은 부분이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걸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